지퍼를 걷고 있는데, 너무 태웠네요. 제가 카메라를 들고 온 사이 너무 태웠네요. 네, 마지막 지퍼입니다. 예, 굽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태워버렸네요. 아니, 마지막 지퍼를 태웠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? 예, 지퍼 굽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석쇠에 놓고 해야 되는데, 석쇠가 깊은 곳에 있어서 집게로 지금 이렇게. 와, 제대로 태우셨네요. 네, 집게를 굽고 있습니다. 발암 물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별로 안 좋은, 맛이 별로 없는 지퍼여서 계속 냉동실에 넣어두고 있었는데, 오늘 날씨도 좀 흐리고 해서 굽고 있습니다. 옆에만 있어도 발암 물질이 나오는 모양이네요. 또 타고 있군요. 네, 태우고. 아까 지퍼를, 두 개는 잘 예, 구웠거든. 지퍼를 굽는데 집중해야 될것 같은데 자꾸 방송을 하면서 다 태우고 있는 엔젤송입니다. 네. 이럴 땐 살롬 하면 되는데, 엄마. 샬롬. 네, 이렇게 마지막으로. 맛있게 됐다. 네, 맛있게 됐습니다. 그래서 길이로 조그맣게 파니 크기로 잘라서 맛있게 먹을게요.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좀 많이 태웠네요. 예, 날씨도 흐리고 해서 냉동실에 있는 거 오늘 정리 많이 안 해요. 냉동밥도 찌고 지금 해야 되는데, 콩비지찌개도 하려고 콩도 내두었습니다. 콩도 이렇게 콩비지찌개를 할까 해서 아침부터 녹였는데 이렇게 잘 녹았습니다. 네, 갈아서 이제 찌개 끓여서 먹어야 되겠네요. 예, 다시도 이렇게 다시마랑 넣고 다시도 내서 맛있게 해야 되겠습니다. 예, 밥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해놓고 안 열어봤는데 이렇게 서리태를 얹어서 밥을 했는데 가득한 밥이 넘치도록 이렇게 되었네요. 네, 맛있게 잘 먹을게요. 2로 되어 있네요. 네, 맛있게 잘 먹을게요. 네, 콩 비지찌개도 맛있게 먹을게요. 지금 부추로 김치를 담을까 하고 이렇게 또 풀을 끓였습니다. 네, 팔팔 끓는 물에 찹쌀가루를 풀어서, 국산 100% 찹쌀가루를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끓여서 지금 식히고 있습니다. 여기 간해서 고춧가루랑 액젓 넣고 간해서 이제 부추김치 담으려고 합니다. 양파도 넣고 고추도 좀 넣으려고 합니다. 네, 모든 분들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.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. 감사합니다. 샬롬. 감사합니다.